네, 안녕하세요,님들. 오늘의 할 게임은 스티크만 총 전투 시뮬레이터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. 한번 해보도록 하죠. 네, 이 게임 찾다가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한번 다운 받아봤는데, 게임 이름이 생각보다 길죠? 그냥 간단하게 스틱맨 배틀 시뮬레이터, 요게 아주 어울리는 제목 같습니다. 제가 봤을 때는. 자, 한번 해봅시다. 그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, 그 게임 되게 유명하죠? 그 게임처럼 요렇게 소환을 해가지고 전투하면은 그냥 이렇게 싸우는 아주 간단한 게임인 것 같은데, 그거의 스틱맨 버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와, 이 게임 되게 잘 만들었어요. 이렇게 싸우면은 예, 제가 이겼습니다. 자, 이런 식으로 하는 아주 간단한 게임입니다. 새로운 캐릭터가 얼락이 됐네요. 이 캐릭터는 40원인데 뭐지? 여기 나무 때문에 설치가 안 되는구나. 오케이, 좋았다. 가랏! 이번에는 와, 골렘들 나오네. 과연? 요번에 이기겠죠? 아, 아주 간단하게 이겼네, 딱 봐도. 오케이, 깔끔하게 승리했습니다. 자, 다음 탄은, 뭐야? 피스톨? 피스톨 총? 총 쏘는 캐릭터가 이렇게 추가가 되었습니다. 95원짜리로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. 그 다음에 나머지 47원 남았으니까 요렇게 가자. 와, 에픽 배틀 시뮬레이터 거기서도 이제 총 쏘는 캐릭터가 있었는데, 그 몸빵 하나 세워놓고 그냥 뒤에 총 깔으면은 게임 셋이었거든요. 이 게임도 그러는 거 같아요, 왠지 모르게. 예, 와, 이거는, 와, 보스 나왔네. 보스, 이거 뭐야? 지는 거 아니야? 잠깐만, 이거 느낌 뭐야? 이기나 잠깐만, 가까이 오는데. 맞고 있어요. 하나 죽었어요. 잡았어요. 이겼다. 자, 다음 탄은 뭐냐? 새로운 피스톨 하나 열렸다. 그러면은 뒤에다가 띡띡띡 요렇게 깔아놓고 앞에다가 또 몸빵 하나 세우면은 이길 것 같네요. 아주 간단하게. 와, 보스 뭔데? 뭐야 이거? 못 깨는 거 아니야? 와, 일단은 몸빵 죽었고. 잡았네. 깼네요. 생각보다 쉽네? 자, 다음 탄에, 뭐야, 이거 서포터? 이건 또 뭔데? 궁수가 있네, 요번에는. 궁수 띡띡띡띡. 이렇게 설치하고, 아니다, 취소. 취소 못해? 잠깐만, 이거 취소 어떻게 하죠? 되돌리기, 오케이. 궁수는 4명만 설치하고, 앞에다가 몸빵, 이렇게 2개 설치하면은, 깰 것 같습니다. 화살이 어느 정도로 셀지는 모르겠는데. 와, 화살 엄청 세네. 이거 그냥 이겼는데? 보스 3마리. 화살이 엄청 세네요. 대박인데? 자, 이거 뭐 딱 봐도 깼죠? 몸빵 다 죽었는데 어차피 멀리서 화살 맞으면서 잡았습니다. 자, 그 다음 탄은 뭐냐? 뭐야, 이건 또 뭐야? 새로운 게 또 이렇게 얼락이 됐네? 일단 깔어. 뭔지 몰라. 일단 깔고. 와, 요번에는 돈을 많이 주는 거 보니까 난이도가 꽤 어려운 것 같거든요? 이거 다시 해야겠다. 잠깐만. 와, 요거 새로운 거 얼락 됐는데요? 60원짜리? 원래 없었는데? 그렇지. 몸빵 3개 세워야겠다. 오케이. 요렇게 하면 깰 것 같습니다. 저건 뭐지, 정체가? 과연? 화염방사기네, 화염방사기! 와! 와, 이거 이겼다. 와, 화염방사기 개짜네. 와, 그냥 녹는데요? 그냥 이겼습니다. 자, 레벨 7단계 돌입했고, 총 뭐야? 이거 황금색 총, 또 뭔가 열렸습니다, 하나. 그러면은, 요렇게 한번 해봅시다. 몸빵 하나 세우고 뒤에 황금총 3명. 와, 데미지 뭔데? 와, 이거 데미지. 와, 잠깐만, 그냥 깼는데 이것도? 와, 자, 보스 두 마리나 남았는데 그냥 깼습니다. 얘는 왜 이렇게 가까이서 쏘니? 오케이, 일단은 깼죠? 오케이, 빅토리 했고. 자, 다음 탄 요번에도 똑같이 해볼게요. 총 3개 한 다음에 몸빵 하나 세워놓고 하나 더 세우자. 오케이, 자, 가봅시다. 와, 요번에 와, 몬스터 엄청 많아.
하지만 이 정도면 뭐 총한테 다 죽겠죠. 이 정도면은 예 이것도 예 딱 봐도 깼습니다. 그냥 와 이거 게임 너무 잘 만들었는데 그치 않나요? 오케이 이번에도 아주 쉽게 깨버렸구. 다음 탄. 오 요번에는 광선검이 요렇게 열렸네요. 그러면은 뒤에다가 또 총 깔고 요번에는 광선검 에다가 요렇게 한번 가보도록 합시다. 와 광선검 왠지 엄청 셀 것 같은데 과연 멀리서 뭔가 쏘는데 어? 광선검이 센 것 같기도 한데 금방 죽으려고 해요. 한 대라도 때리고 죽어라. 아... 광선검 별로 안 좋은데? 예, 몸빵이 좀 약하네요. 지금 총 VS 보스인데 아... 깼습니다. 와... 자, 그 다음 탄... 이거 뭐야? 이건 뭐죠? 아! 라이플! 아, 라이플 라이플! 요거는 이제 120원 120원짜리 라이플을 띡띡띡 하나 더. 오케이, 요렇게 한 다음에 아니다! 이거 하나 더 설치하고 그 다음에 60원이 안 남네? 그러면은 40원짜리 요렇게 그러면 딱 0원 되잖아. 왠지 엄청 셀 것 같은데 이거? 과연? 아 그렇게 와 이 지렁이 뭔데 이건 또 총이 근데 그렇게 안 세네 생각보다. 아 이거 조합 다시 짜야겠다. 이거 못 깰 것 같은데요 딱 봐도. 아 지금 몬스터 다가왔는데 아 죽었다 죽었다. 못 깨 못 깨 못 깨 깨나? 뭐야 이거 이기나 설마? 지금 4대1이거든요 과연? 아 깼습니다. 오 요번에는 좀 아슬아슬하게 이겨버렸네. 자 레벨 11단계 새로운 라이플이 요렇게 열렸습니다. 요거는 데미지가 좀 세게 했죠? 제가 봤을 때는 광선검보다는 이 60원짜리가 몸빵이 돼가지고 이게 좀 예 많이 좋은 것 같거든요. 요번에는 요렇게 조합을 해서 한번 가봅시다. 과연 와 데미지 뭐야 와 이건 진짜 세네. 저 라이플은 와 장난 없는데? 와 그냥 이기네 그냥 이기네. 와 좋다 좋다 좋다. 깼다. 요번에 무조건 이겼죠. 오케이 이겼고 다음 레벨 여기 보면은 샷건도 있는데 샷건은 굳이 안 쓸게요. 예 지금 총이 너무 좋기 때문에 자 뭐 요렇게 하면은 그냥 뭐 깰 것 같습니다. 지금 라이플 데미지가 너무 세기 때문에 와 가까이 오기도 전에 그냥 죽어버리네. 이거면 좀 몸빵 좀 되는데? 아 지렁이가 좀 몸빵이 세네. 요번에 못 깨려나? 아니다 깼다 깼다. 5대1인데 오케이 이겨버렸구. 다음 레벨 뭐야 이거 샷건 새로 열렸는데요 120원짜리? 그러면은 요번에는 샷건 한번 써볼게요. 샷건 한 5명에다가 이제 요렇게 몸빵 2개 아니다 3개 요렇게 가자 가자 가자. 과연 샷건의 위력 데미지 뭐야 데미지 엄청 센데? 지금 요렇게 잘 싸우고 있는데 와 잠깐만요 이거 못 깨는 거야 설마? 아 이건 진짜 못 깼다. 요번에는 절대 못 깨죠. 처음으로 패배했습니다. 조합 다시 짜야겠네요. 황금 권총은 다시 한번 써볼까요? 이게 은근히 데미지가 세거든요. 황금 권총 5에다가 요렇게 몸빵 하나. 과연? 아 제발 잘 잡았으면 좋겠는데 일단 데미지 확실히 셉니다. 역시 권총. 아 일단 몸빵 죽었고 지렁이 빨리 잡네. 와 아 이것도 못 깼네. 아 자 또 못 깼습니다. 조합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네. 아 그래 궁수 한번 써볼까? 궁수가 싸니까 좀 많이 이렇게 설치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. 몸빵을 일단 2개 최소 일단 2개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. 와 이 조합이면 진짜 깰 것 같은데? 궁수가 되게 많거든요? 궁수도 은근히 데미지 센데 과연? 그렇지 일단은 오오오 과연? 아, 또 먹겠네. 아, 뭐야? 이거 조합 어떻게 해야 돼? 이거, 잠깐만. 화염방사기 써야 되나, 설마? 자, 이 조합이면 진짜 제발, 제발 깨줘. 부탁이야. 화염방사기 넣었거든요. 과연 어떻게 될지. 일단은 화염방사기 다 녹이고 있긴 한데, 아직까진 모릅니다. 와, 이거.
잠깐만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는데? 잠깐만요 이거 설마 이걸 깨나? 와 와 깼어 와 화염방사가 은근히 좋구나 아 자 일단 다음 레벨 어? 새로운 거 뭐야 이거 이거 열렸고 바주카 와 바주카 한번 써봐야겠다 지금 요번에 800원이나 줬네요 자 일단 바주카 요렇게 설치해 놓고 자 이 조합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주카 병 4마리에다가 과연 와 바주카 뭐야 오 단방이 와 이거 데미지 장난 없네 와 와 데미지 뭐야 바주카병 장난 없네 어 무조건 바주카병 써야겠다 와 이거 너무 대박 아닌가요? 잠깐만 이렇게 띡띡띡 하면은 바로 그냥 깰 것 같은 그런 느낌이라 할까 이건 뭐야 폭탄? 폭탄 느낌 나는데? 잠깐만 저 왜 이렇게 불안하게 생겼냐 폭탄이네 이것도 뭐 그냥 깼겠죠? 바주카병이니까 어 너무 사기 아니야 바주카병? 잠깐만 필수인데 필수? 와 이거 또 그냥 깼습니다 와 여기 보스가 있었네 하지만 바주카 병한테는 상대가 안되겠죠? 발사! 보스가 불쌍하다 자 레벨 16레벨인데 요번에도 이제 바주카 병 설치한 다음에 그냥 요렇게 하면은 무난히 계속 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바주카가 범위딜이에요 스플래시 데미지 오 이거 보세요 건드리지도 않았는데 그냥 막 근처에 몬스터가 막 죽어가고 있어요 예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다 와 요번에도 그냥 깼네 바주카병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와 대박이다 요번에도 그냥 깨버렸고 계속 이 조합으로 가면은 웬만한 거는 그냥 다 깰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라이플이 요렇게 열렸네요 라이플 한번 써볼까요? 그래 새로운 거니까 새로운 조합을 한번 써보자 라이플 다섯에다가 몸빵 두 개. 오케이. 오케이. 자, 한 번. 와, 요번에는, 와, 뭐, 뭐야. 잠깐만. 와, 저쪽 끝에서도 오고 있어. 잠깐만. 아, 이건 무조건 바주카로 해야 되네, 이거는. 와. 이거 왜 안 죽죠? 생각보다 잘 막는데요, 둘이서? 뭐야. 어? 둘이서 다 깼어요 아니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냥 저 두 명에서 다 잡아버렸습니다 일단은 아직까지도 바주카병이 베스트인 것 같거든요 바주카병으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번 탄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요번에도 그냥 깰 것 같긴 한데 느낌상 와 진짜 바주카 너무 좋다 이거 딱 봐도 그냥 깼죠? 지금 뒤에 뭐 이거밖에 없으면은 그냥 깼죠 예 오케이 간단하게 이겨버렸고 여기 보면은 스나이퍼가 새로 추가됐는데 제가 안 쓰고 있었거든요 요번에도 한번 스나이퍼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써봅시다 몸빵 없이 그냥 한번 가볼게요 바로 요렇게 과연 요 녀석들의 능력은 좋을 것인지 와 이거 진짜 안 좋네요 자 그냥 져버렸고 그냥 원래 하던 조합으로 합시다 요번에도 그냥 깨겠죠 상대방 몬스터 중에 멀리서 때리는 저 녀석들이 좀 골치가 아프네 그래도 일단은 승리했습니다 새로운 것도 열렸다 잠깐만 이건 뭐죠? 이건 모르겠는데 요것도 열렸네 라이플 이제 네 번째 라이플 요렇게 열렸고 이 정체 모를 이 녀석은 뭔지 모르겠는데 기계팔 같은 거를 요렇게 장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이제 몸빵 요렇게 세워놓고 자 새로운 녀석의 능력을 한번 봅시다 과연 어떤 능력인지 되게 궁금한데 설마 가까이서 때리는 거 아니겠... 우와 잠깐만 뭐야 여기 있는 거 왜 죽었지 갑자기? 와 이거 진짜 좋다 이거 와 대박인데 이거 와 그냥 멀리서 와 또 엄청 좋은 거 등장해버렸습니다 이거 이 조합으로 또 바꿔야겠네 바주카에서 이거 너무 좋은 거 아닌가요 와 그냥 죽는 거 봐 가까이 가지도 않았는데 와 대박이네 자 21레벨에 도달했는데 새로운 뭐야 총 쏘는 녀석들이 이렇게 등장을 또 했습니다 근데 이거는 그냥 안 쓸게요 예 별로 안 좋은 것 같거든요 그냥 현재로서는 지금 이 조합이 베스트 오브 베스트인 것 같습니다 와 이건 또 뭔데 곰팡이 왕곰팡이 와 잠깐만요 이거 와 일단
그냥 잡긴 하는데 와 이제부터 뭐 저런 게 나옵니다. 와 라이플 끝까지 다 열렸네. 이걸 라이플 한번 써볼까요? 예 이거 왠지 모르게 좀 좋은 거 같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몸빵 세워놓고 한번 해봅시다. 예. 과연 마지막 라이플 얼마나 어? 와 엄청 멀리서 쏴. 에? 와 사정거리가 진짜 기네. 와 이거 대박인데? 와 이 라이플도 좋기는 한데 그래도 예 그 전에 쓰던 게 훨씬 좋네요. 그거는 이제 범위딜이고 데미지도 엄청 세갖고 그게 제일 좋네 진짜. 그리고 중요한 거는 요번에 못 깰 것 같아요. 예 지금 몬스터들이 계속 다가오고 있는데 아 맞는다 맞는다. 아 못 깨나요? 깨나요 못 깨나요? 아이고 절대 못 깨지. 자 일단은 죽었습니다. 그냥 이 조합이 예 베스트 오브 베스트 조합이다. 와 이 조합으로 하니까 그냥 깨네. 자 요번 스테이지는 과연 깰 수 있을 것인지. 와 멀리서 때리는 이제 몬스터가 되게 많거든요. 요번 거는 좀 살짝 느낌이 안 좋은데 일단 계속 한번 해봅시다. 와 요번에도 그냥 깼습니다. 이거 그냥 못 깰 때까지 한번 계속해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빠르게 예 넘겨서 보여드릴게요. 근데 지금 보니까 계속해서 이기고 있긴 하거든요. 근데 어느 순간부터 몇 스테이지인지 요렇게 표시가 안 되네요. 분명히 아까는 표시가 돼 있던 걸로 요렇게 기억을 하는데 지금 몇 레벨인지 표시가 안 되네요. 설마 다 깬 건가? 왠지 모르게 이거 그냥 다 깬 것 같은데 예 지금 레벨 표시가 안 되거든요. 왜 그러지? 자 요번에도 그냥 깼는데 아 이거 지금 보니까 그냥 다 깬 것 같습니다. 계속해서 돈도 똑같이 주고 1124원 계속 이렇게 주고 레벨 표시도 안 되고 하는 거 보니까 그냥 여기서 예 끝인 것 같습니다. 끝이 맞는지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다 깬 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까지 해도 될 것 같네요. 자 뭐 일단 그렇고 스티크만 총 전투 시뮬레이터 라는 모바일 게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. 와 이 게임 진짜 잘 만들었네요. 재밌어. 비비엄